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광주와 담양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직 6월 중순인데도 폭염이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번 불볕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중순부터 찾아온 불볕더위에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 속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물 한 개 분사기 속을 걸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기도 합니다. 도로를 걷는 시민들은 양산과 부채 등으로 햇빛 가리기에 분주합니다. 너무 더워서 정말 얼음물을 계속 찾게 되는 날씨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늘 진 곳도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 오늘 광주와 담양에는 올 여름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두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과기온이 32.6도, 담양 공산 32.4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기온이 높았던 곳은 곡성 석곡으로 33.1도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례와 순천 황전이 32.7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실제 기온과 습도 등을 고려해 최고 체감 온도가 이틀 이상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 경보로 강화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는 한낮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모자와 물병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폭염의 강도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세겠습니다. 불볕더위는 화요일인 20일 오후부터 수요일인 21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점거농성에 맞서 병원 측은 직장 폐쇄로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은 기존 단체 협약 승계와 호봉제 유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병원 위수탁 운영자가 된 현의료재단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임금 체계의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최근 노조의 폭로로 알려진 병원 내 직원 환자들의 집단 온발병 의혹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뒷받침하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광주 전남 포럼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이사호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보수의 정신을 뿌리내리고 호남의 변화를 위한 담론을 생산해 호남 발전에 기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전주회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주기환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포럼 상임 고문을 맡습니다. 호남이 발전해야만 국민 대통합이 가능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그 기조입니다. 그동안 보수의 불모지로 알려진 이곳 광주에서 정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이제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드디어 함께하는 보수의 기치를 오늘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추징 3법 통과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5월 단체들은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씨가 사망한 뒤 거둬들이지 못한 900여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20년 발의된 전두환 비장금 추징 3법 통과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전 씨의 사망으로 900여 원에 달하는 미납금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전남 닥터헬기가 응급환자 이송기록 3,000회를 달성했습니다.
목포 한국병원은 하늘을 나는 응급실을 목표로 지난 2011년부터 운행해온 전남 닥터헬기가 중증 외상 환자 등 응급 환자 3,000회 무사고 이송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엔 전남 신안군 응급헬기 계류장에서 전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단기 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30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우수 19곳 가운데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체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비탈길을 깎아 설치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측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재해 우려 지역 반경 300m 안에 있는 태양광 시설 501곳을 대상으로 비탈면의 토사 유출과 침식, 옹벽 배부름 현상과 균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집중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400여 개 산지 태양광 시설은 시군이 자체 점검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대삼업 중공업과 영암소방서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동원된 가운데 실시된 소방훈련은 1차 사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직원 620명을 대상으로 화재경보 방송 전파와 피난 대비 훈련 그리고 소화기 방사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가 8개 기업과 2,78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어 서남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협약을 맺은 한강개발은 오는 2026년까지 무안 삼양읍 왕산리 일원의 리조트를 경보건설은 완도 신지면 일원의 휴양 콘도 미니엄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바다시푸드는 장흥 바이오산단의 자숙꼬막살 생산시설을, 벅수소금은 영광읍의 볏짚가마니 3년 숙성 천일염 제조 창고를 구축할 예정이며 2차전지 관련 3개 기업은 한평 빛그린산단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교육청과 전남경찰청, 해군 3함대 등 9개 공공기관과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 그리고 경기장과 시설 등의 안전 점검을 통해 감동을 선사하는 체전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7일간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